또 5대 영성 잘 묵상하셨습니까? 네. 실천 잘 하셨습니까? 네. 아멘. 아멘. 저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고통이 중이지만 주님과 성모님 마음과 합치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 사람들은 나하고 딱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살아보면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잘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아, 저 사람 나하고 너무나 성향이 다르고 막 성격도 다르고 너무 안 맞아. 진짜 공동체 생활하더라도 나의 마음만 딱 맞는 사람들하고만 가면 나는 정말 행복하고 천국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넓은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떤 길을 원해야 됩니까? 좁은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끼어들가보다 더 어렵다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편하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고난 중일지라도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따라서 간다면, 근데 5대 영성으로 무장만 한다면 그 길도 그렇게 좁은 길이 아닙니다. 5대 영성으로 무장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은총의 사순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와 지팡이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어요. 제 일생의 이틀간의 냉담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당을 안 가서 냉담이 아니라 성당 미사에 참석은 했지만 마음이 정말 누가 화해를 안 했기 때문에 성찰 모시지 못한 이틀간이 바로 냉담하는 이틀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성찰을 모셔도 냉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미워하면서 그렇게 성찰을 연해요. 어떤 사람은요, 부인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려는데 이제 성당에서는 너무너무 둘이가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가 너무 미우니까 잠잘 때 잠꼬대에 한 것처럼 팔을 해가지고 목을 탁 걸쳐요. 쾅 거는데 안 읽는 거예요. 성당에 갑니다. 모두가 다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란히 나오는데 가다가 모른 척하고 발을 확 비틀어 버립니다. 거기서 악소도 못하고 아픽나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용서 못하고 살다가 나주 와서 완전히 용서가 되고 아이들도 미워가지고 그랬는데 아이들과도 아주 그냥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은총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뺏기게 돼요. 뭐 때문에 뺏기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모함하고 그 모함 몰래 때문에 은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 몰래 때문에 받은 은총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합시다. 또 군림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지금은 오래됐는데 회장이 되니까 이제 제가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그 선거상을 회장이 들라고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힘드시니까 제가 들게요 그러겠는데 그분이 선거상 들었다고 삐져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제가 들겠습니다 하면 금방 줄 텐데 회장님이라고 잡아줬는데 그렇게 싸웠습니다. 싸우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절대 싸울 일이 아닌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몰래 때문에 정말 서로가 분신 가고 그럴 때 마귀는 좋아서 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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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1981년 4월 29일 날이 사순절이었습니다. 28일 날 우리 시어머니
회담을 해야 되는데 전 미용실 할 때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모님들 모셔다가 며칠간을 장만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식당에 가서도 하고 집에서 잘 안 하죠. 근데 미용실이 얼마나 좁아요. 근데 시골분들 다 모셔다가 회갑을 해드렸어요. 그때 우리 아들 한 살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님께 그 전날 오셔가지고 애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오냐 그러마? 그런데 안 오셨어요. 아무 도움도 안 받았어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차려진 음식만 먹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시어머님께서 너 나 좀 보자. 그래서 어머니 제가 혹시 뭐 잘못한 일 있어요? 그래 너 시골에 누구 왜 연락 안 했냐? 우리가 다 연락했지만 그 집은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 하시기로 하셨잖아. 할 말이 없으시니까 너 그럼 왜 동서 입원했을 때 너 와서 아무 말도 않고 갔냐? 그래서 어머니 왜 한 말 안 했겠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잘 봉헌하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 형제간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참 힘드시겠구나. 왜냐면 제가 면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형제간이 많으시니까 어머니가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랬더니 막 욕하시면서 네가 형제간이 많아서 응? 밥을 줬냐 학교를 가르쳤냐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년이 서방잘 많아서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아라. 우리 친정어머니가 들으시다가 너무 안타까우셔서 사돈 여기는 영업집이니까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하십시다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노력을 다 미끄러보니까 이렇게 허리가 걸쳐져 갖고 그대로 떨어졌어요. 세면바닥에 갖고 허리가 그대로 그냥 꺾어져 버리고 다치셨습니다. 네가 아니라 형제가 많으니까 공부를 가르쳤냐 밥을 먹여줬냐 뭐 아주 온갖 소리를 다 하시니까 제가 시집 가서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그 돈을 어떻게 따게 되드렸는지 주님의 역사하심 아니고는 절대로 지금도 불가능해. 시동생 가르치면서 제가 막 병들고 막 애기 잘못돼서 암까지 와버렸는데 또 우리 친정어머니는 어쩌실게요. 시동생 가르칠 때까지 시골에 소작 바다고 농사 짓고 다 하셨어요. 그래갖고 바리바리 싸다가 시댁에 드리고 그때 당시 70년대 내가 시동생한테 보낸 거 말고 20만원 보냈다 20만원 주라 또 30만원 보냈다 30만원 주라 70년대에 30만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 둘째 애기를 나갖고 젖을 먹이는데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유선염인가 그게 폐혈증까지 올 수 있대요. 빨리 못 났으면 염증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픈데도 시댁 그렇게 돈 계속 보내야 되니까 병원에 가본 일이 없어요. 나한테는 돈을 절대 안 썼거든요. 시댁이 그렇게 대주다 보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애들 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사주고 흠집난 과일 사다주고 용돈도 못 주고 시어머니 계속 빚갚아내느라고 그걸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젖을 뛴다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데려가시고 아 이렇게 애기 없을 때 시어머니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 사람 못 찾아서 시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떡 만든다고 그 아픈 젖 불어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걸로 절구질 하는 거예요. 근데 문 탁 열고 아이고 징이 죽겠다 진짜 건강한 며느리 본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까지 제가 조금도 저는 쉬지 않고 아침에 밥 해놓고 저녁까지 찬밥 먹고 계속 그렇게 시험생 가르치려고 일하고 있으니까 친정어머니가 밥통 사줘요. 그것도 제가 쓸 수 없어요. 시어머니 없는 것을 내가 쓸 수가 없었어.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는 시집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 너희 집 가면 나 좋아하는 홍어만 사주라. 홍어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친정어머니 그런 돈 이쁜 거 사주시면 그것도 시어머니 갖다 주면 작은 며느리를 다 줘버렸어. 그래도 제 할 도리는 다 하고 살았어. 그랬는데 나를 그렇게 때리고 얼마든지 구타해도 괜찮아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으니까. 그건 다 셈치고 봉헌하고 살았는데 나를 위한 것은 정말 용서 못한 것이 전혀 없었지만 우리 어머니를 그려버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같지만 성취를 영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이것만은 내 탓으로 받아들이지 않네요.
이틀간은 성체를 못 모시니까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째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정말 매일 이상에 단 한 번도 빠져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저는 항상 고해성사 보려면 목욕을 하고 성경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사제경 바치고 깨끗하게 하고 정장을 입고 가서 고해성사를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다 준비하고 나중에 본당에 가니까 신부님 출타 중이셔. 그래서 가까운 노안 성당을 갔는데 거기도 신부님이 안 계셔요. 또 송정리로 갔어요. 송정리 두 성당에 다 신부님이 안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때 복동성당 앞에가 터미널이었기 때문에 복동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하고 성체를 영하고 오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거기 가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요. 옛날에는 아주 콩나물 시대였잖아요. 사람들 시끄러우니까 눈 감고 묵주기로 하다가 지금은 버스 타기도 쉬워요. 뒤로 내리고 앞으로 타잖아요. 옛날에는 먼저 앞으로 내리고 나서 앞으로 탔어요. 그래서 막 뛰어나갔어요. 안내양이 몇 개 나온다고 사정없이 밀착으로 톡 떨어졌는데 정신이 안 되겠어요. 그랬는데 밑에가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거지와 같은 할아버지가 그 밑에 있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만져보니까 이미 죽어있는 거예요. 아주 몸은 차디차고 맥이 안 뛰었어요. 아주 그 굉장히 큰 승강장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크게 성호를 끄면서 예수님 저는 지금 죄인입니다. 그분을 용서하지 못한 죄인인데 제 손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 손으로 직접 이 사람을 어루만져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온기가 돌아오더니 맥이 뛰었습니다. 아멘. 그분이 부시시 일어나셨어요. 아주 흙이 많았어요. 지금 같이 안 깨거든요. 그분의 흙을 다 털어내고 저는 그때 권세 투피스를 입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됐어 됐어 하면서 세 번을 연결치시라고요. 집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이 있대요. 그래서 그럼 버스 있으세요? 그랬더니 있대요. 33번이래요. 그래서 지팡이를 집어서 드렸어요. 그분에게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갑자기 호주머니에 손을 들어갔는데 500원짜리가 집히더라고요. 그걸 집어서 드리려고 이렇게 얼른 왔어요. 그분이 바로 옆에 계셨으니까 드리려다가 버스가 오길래 터미널 갑니까? 아니요. 그 순간 2초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금방 여기 지팡이 짚고 계신 분 안 보셨어요? 그랬더니 금방 계셨는데? 금방 없어졌네? 이상하다?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금방을 다 찾았어요. 골목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 아닐까?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여기에 먼지가 없을 거야. 아까 먼지가 많이 묻어서 털지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내 손으로 다 털어드렸기 때문에 먼지가 묻었잖아. 내 손으로 털면 더 먼지가 묻죠. 근데 손자국까지 다 갔는데 보니까 먼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시간이 늦어져서 빨리 가서 성사를 보고 미사에 참석해야 돼.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동성당 앞에서 또 할아버지가 내려는데 안내양이 할아버지를 여지없이 또 밀어들어보잖아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어른 공경 잘하라고 아주 쌀쌀맞게 막 그러더라고. 미안합니다 그러고 내려서 그 할아버지를 일으켜가지고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북동성당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성사 보려고 이제 신부님을 찾았더니 신부님 금방 나가셨잖아요 그래요. 또 셀쳤죠. 그러면 무슨 뜻이 있겠지. 신부님은 모르고 내가 우리 지나갔으니까 왜냐면 신부님을 만나서 성사를 봤으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럼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빨리 성사 봐야만이 성체 모시기를 열망하고 있는. 네, 제가 성령 봉사했기 때문에 성령 봉사 회장님한테 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하려는데 성사 보고 성체 영할 수 있는 성당이 어딥니까? 제가 이틀간이나 성당에는 갔지만 성체를 못 모셔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 없대. 나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호남성동으로 가래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고백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셔야 되는데 확실합니까? 그랬더니 고백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실 수 있어. 확실히 가봐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가서 봤더니 웬걸요. 미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지팡이라는 특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딱 생각해. 그래 그분이 모세든지 예수님이든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도 강론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머리를 딱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팡이로 쓰시기 위해서 나무를 자를 때는 아무 나무나 자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아무 나무가 아닙니다. 네. 특별히 선택해서 여러분을 잘라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지팡이로 쓰시고자 잘라주셨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네. 근데 그냥 공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지팡이로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네. 확실하죠? 네. 그러면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파요. 아프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가지면 우리는 아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막 넓은 길로 가면 안 아프지만 근데 그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근데 그냥 가지만 쳐서 되겠습니까? 다듬어야 되죠. 다듬을 때 또 아픕니다. 깎아내야 되니까 지팡이로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쁘게 깎아야 됩니까? 깎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대성통곡이라고 울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그렇게도 사랑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 죄인을 그렇게도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을 텐데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으로 용서했을 텐데 어렸을 때 그렇게 한번 내가 젊은 그 내가 부러질 정도로 제가 맞았어도 피가 다 터지고 흉해졌어도 한번 효도하지 못하고 잘 모셔보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어머니가 시댁을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남의 소자까지 다 벌어 정말 잡수고 싶은 것도 안 잡수시고 배를 골마가면서 살았는데 딸내 집 와서도 한 번도 잡수고 싶은 걸 못 잡숴보고 시댁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봉헌하셨는데 어머니를 당신이 뭔데 하면서 그렇게 밀어뜨려버리니까 허리가 꺾어지고 다치고 꼼짝을 못 하시니까 어머니를 돌봐드려야지 손님 돌봐야죠 또 주님 일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용서를 못했는데 예 맞습니다. 나의 약점을 잘 아는 마귀는 우리 어머니를 다치게 해야만이 내 마음이 이렇게 쓰러질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해주셨군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더 잘할게요. 예수님께서 그래 바로 그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감실 앞에서 감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론이 좋아서 다음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그 수녀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 귀가 막혔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셨나? 아 이렇게 나를 기르셨구나 생각할 때 감실 앞에서 빛이 확 비쳐나오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사랑하는 작은 영혼아 지금까지의 일들은 너에 대한 나의 한없는 사랑의 안전성을 알려주고 너를 기르게 한 나의 계획이기에 너는 목마른 갈증과 염원 속에서 나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꺼지게 하는 불면의 사랑이다. 네. 여러분이 여기 와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은 영원한 불면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을 기르게 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의 안전성으로 여러분을 기르게 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은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의 가정을 전해라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전하라 하신 것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아 맞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날 바로 윤료씨에게 이야기하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큰절을 하고 은인이라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멍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모르실 거다. 그렇게 정말 난리를 치고 갔잖아요. 그때 어머니 떨어질 때 얼마나 우당탕 소리가 나가지고 솥뚜껑이 막 날아가고 난리가 났으니까 미용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복구로 쫓아왔거든요. 아주 뻑뻑하게 그걸 다 봤어요.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그런 사랑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아야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냐? 너희들 같이 자란 자식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다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들의 그 갈등도 심합니다. 근데 자녀와 갈등, 부모와 갈등보다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더 갈등이 심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 어떤 나쁜 일 있으면 아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또 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 개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고 거지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제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분들 안에 들어가서 생활해본 적도 없고 어떤 누구도 비판하거나 어떤 누구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뿐입니다. 왜 누구를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들만이라도 주님과 성모님을 안다는 우리들만이라도 비판하지 맙시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5대 여성을 무장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합시다. 세상이 정말 완전히 썩어져 갔는데 우리가 누구를 어떻다고 비판하거나 판단한다면 세속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성모님께서 택한 우리들만이라도 정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셨죠?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결코 나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죽는다면 죽기까지라도 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그렇게 다짐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56절부터 7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서 떠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말 무슨 말이냐? 그럼 계속 그렇게 여종들이 말했어도 나는 그를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74절 말씀에 보면 천벌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를 모르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도 그런 일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고통일지 잘 모를 것입니다. 대충 짐작은 하지만 기도만 합니다. 천벌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를 모르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닭이 세 번 울었잖아요. 그때서 생각이 나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어도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땅을 치며 통곡이 오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청했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냥 자결을 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정말 그때부터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은 베드로 선생도 이랬다. 그래서 너희들도 쓰러지 마라. 힘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 실망치 마시고 정말 잘못했을지라도 바로바로 통회하고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나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간다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까지 잘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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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은 뭐라 그랬어요? 쟁취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살면 천국이겠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처음에 그냥 만났을 때 좋은 것 같지만 같이 살다 보면 절대로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에 늘 이렇게 잘 맞춰서 5대 영성을 보장한다면 우리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못 알아들까 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측량할 수도 없는 진고지선한 사랑을 내려주고 측량할 수도 없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지금도 성혈 내려주시고 탄저똥 내려주시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낙여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눈물 매일 눈 뜨고 귀머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부님들은 기적을 믿지 말아라, 기적을 따르면 안 된다 이러시는데 예수님 시대 때 기적이 없었으면 그 많은 군종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도 5천 명을 먹이시고도 열두 관절하는 놀라운 사람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중풍 환자가 치유되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살려주셨는데 그 사람이 안 믿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귀가 멀고 정말 눈이 멀면 금방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특별히 알곡으로 부르신 여러분들 예수님 성모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시고 오늘 영성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충주 어떤 자매님께서 유방암이 왔어요. 아이 유방암 뭐 수술만 하면 낫겠지 그랬는데 다시 전체로 암 검사를 해봤는데 온몸에 암 40개 이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초죽음이 됐죠. 그런데 여기 와서 완벽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암이 싹 없어진 것이 증명이 됐어요. 세상에 한참 안 왔는데 가슴에 만지는데 볼멩이 같은 게 여기가 이만큼 생기고 여기는 크게 여기 딱 생겼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암이 재발했어요.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포리켄다 여기도 안 오고 병원 말 듣고 수술 했는데 그게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그 완전성을 믿지 못하고 병원에 맡겼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이걸 싹 없애주세요. 싹 없앴어요. 싹 없어졌는데 또 안 왔어요. 치우셨다 해서 어떤 사람은 뭐 안 와도 계속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여기 이게 돌덩이처럼 그런 건 내가 생전 처음 봤어요. 그렇게 돌덩이같이 이렇게 정말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니까 가슴 한가운데가. 그런데 그게 딱 치우됐는데 또 안 왔어요. 몇 년 후에 왔는데 휠체어 태우고 썩은 냄새가 펄펄 나게 왔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온 건 다행이죠. 마지막 구원이라도 받으니까. 주문하면 그때 예수님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크게 열려주실 것입니다. 네. 등불을 밝혀서 온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네. 등불을 밝혀서 덮밥으로 덮어놓으면 모두가 깜깜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짧다만 짧고 길다만 긴 우리 한 생애를 오로지 주님과 성모님 위해서 온전히 바친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성모님으로부터 크나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오대 영성으로 무장한다면 바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옹위를 받고 우리는 갑니다. 많은 아기 천사들이 꽃을 잡고 춤을 추고
여러 천사들, 여러 세상에 없는 악기들로 이렇게 아주 환영을 하고 성모님께서 꽃가루를 씌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어서 오느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자에 탁 앉았어.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가 받은 은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영성을 보장해야 된다. 내가 은총을 많이 받게 되면 마귀는 그 은총을 뺏어가게 돼서 더 많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입니다.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고통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렇게 방황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때 12사람 흥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10사람이 절대 안 된다. 그 사람은 너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아멘. 믿음을 가지고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아멘. 우리 모두도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 영성으로 보장하여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갑시다. 천국 가려면 오늘 영성으로 보장합시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메시지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2006년 4월 14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나의 부름에 아멘을 응답한 사랑하는 성직자와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오늘도 너희들의 추한 때를 깨끗이 씻어주기 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흘린 피를 너희에게 수혈하고자 하니 극악무단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린 내 성심의 초월성을 가지고 너희 모두도 서로 사랑하여 아멘. 세상을 구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 아멘. 내가 택한 너희들만이라도 부자가 된 너희의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 아멘. 겸손한 작은 영혼이 되어서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순한 공로와 불타는 성심의 사랑으로 모든 자녀들을 구하고자 하는 지고지순한 나의 사랑과 합하여 그토록 너희를 사랑하신 내 어머니와 가 없는 사랑을 너희의 마음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 그 마음이 되어라. 아멘. 나와 내 어머니를 찾아온 너희 모두에게 언제나 원하는 축복과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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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4월 1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간택받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천국의 그자를 늘 기억하고 나를 따르게 하여 너희에게서만 낸 어떤 고통들도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도록 사랑의 힘을 발휘하면서 영웅적으로 충성을 다하여 아름답게 봉헌한다면 멀지 않은 날 너희의 한숨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과 성모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는 너희가 땅에서 맨 것은 하늘에서도 매 있을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다 데리고 십자가 아래로 나오십시오. 아멘. 용서하지 못한 사람, 미운 사람, 갈등한 사람 모두를 함께 데리고 나오셔서 예수님 앞에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갈등과 고뇌 이 모든 것도 주님 성모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치유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한다면서도 내 탓으로 여기지 못하고 생활하기도 잘 안되고 샘치고 산다면서도 샘치고도 잘 안되고 봉헌한다면서도 봉헌도 잘 안되고 내 탓의 영성은 더욱더 안됩니다. 아멘의 영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자녀들에게 새로운 성령을 내리셔서 모두가 받아들이고 성령의 지와 성령의 분별력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 영광과 성모 성신의 승리를 위하여 위험한 이 시대에 이 모든 자녀들 도구삼아 사랑의 기적을 향하소서.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와 마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이제까지 받아왔던 모든 상처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항상 바위와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5대 영성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과 성모님 품 안에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아름답게 봉헌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기도해주고 모두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빛을 내려주시고 똑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다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 용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예수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모든 것 어머니여 받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괴로운 모든 것 어머니여 받으시여 주관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 온전히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들도 오늘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각자 각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 병들은 자녀들이 엄마 찾아왔습니다. 병들고 지친 마음 위로받기 원합니다. 갈등과 고뇌 속에 엄마 자녀의 자녀들
불쌍한 죄인이나이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돌로 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였지만 그러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칼로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온전한 죄를 용서받고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쌍한 죄인들 또 오늘 마리아 막달레나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계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이제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너그러이 받아줘요. 불쌍한 이제인을 울어도 울어도 받아줄 사람 없네. 불쌍한 이제인.